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감성 1집 가게에서 힐라랑 건담 40주년 기념 콜라보레이션 신발을 하나 개봉을 했는데요. 두 번째 거를 제가 집에 와서 한숨 자고 딱 일어났는데 택배가 와 있길래 가져가서 개봉을 하려고 했더니 손님이 계셔가지고 상자에 그냥 정말 헬로 찢기만 하고 개봉기 영상을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기에 저는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개봉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힐라랑 이번에 기동 건담 4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콜라보레이션 신발은, 정말 대란일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홈에서는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빨리 판단을 하고 얼른 무신사로 넘어가서 무신사에서 질렀습니다. 짜잔. 물론 남자분들이 좀 몰렸기 때문에 여자 사이즈는 그래도 쉽게 그나마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스키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마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었지만 아직도 좀 여유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이 스키퍼 같은 경우는 진짜 여자 남자 할거 없이 순식간에 전 사이즈가 갑자기 품절된 정도 될 정도로 대란이었어요. 전 처음부터 자마에 꽂혀가지고 그걸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키퍼로 구매하길래 저도 따라서 동참을 했습니다. 어쨌든 뚜둥 이 상자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이 모양의 에코백도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금세 품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긴 해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도 유니클로에서 나온 건담 시리즈 자쿠 티셔츠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건담을 모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건담을 특별히 막 보고 좋아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79년생이다 보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건담이어가지고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고 컬러가 약간 빨강, 파랑, 하양 이렇게 약간 컬러풀한 것 때문에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잡담은 여기까지 개봉하겠습니다. 개봉이란 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 이거 칼로 찢고 얘 그냥 열어가지고 신발 보여주는 거 이게 전부이긴 한데 그래도 뚜둥 짠 아직 신발이 나오지 않았지만. 왜 스키퍼가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요. 좀더 뭐랄까, 건담이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신발 자체가 굉장히 강한 느낌. 바닥하고 강한 느낌이 들어요. 전240 사이즈를 신는데요. 와.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들면서도 여름에 한철 신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끈도 하나 더 있네요. 파란색. 파란색 끈도 왠지 되게 한여름이면 시원한 느낌 들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뭐야? 그건 뭐지? 필라 공홈에서 할 때는 스티커를 선물로 줬는데 무신사에서는 스티커 사은품은 없네요.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게 구한 느낌입니다. 자, 개봉을 했으니 이제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RX782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동 건담의 그 번호죠. 이렇게 신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 신발이라서 새 신발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올해는 신발을 살 계획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건담이 저에게 신발을 사게 만드네요. 오른쪽을 먼저 신어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노란색이고요. 바닥에도 건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라인들. 홈페이지에서 본 것보다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벼워서 평상시에 데일리로 신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캐주얼한 거를 조금 지향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캐주얼한 것들을 장착하게 만드네요. 이놈의 건담이 뭐라고. 아, 신발 사이즈 저한테 딱 맞아. 240. 제가 원래 230, 40 정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거든요. 브랜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그렇게 신는데 휠라는 저한테 240이 딱 맞네요. 짠. 와, 신었을 때 훨씬 더 잘 보이세요? 신었을 때 훨씬 더 예쁜 신발인 것 같아요.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네요. 올 여름은 예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두 개를 제가 구입했으니까 다른 거 같이 자마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얘는 자마인데 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던 이렇게 스티커 세트도 선물을 받았거든요. 짠, 자마와 스키퍼 두 가지입니다.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약간 스키퍼가 조금 더 스포티크한 느낌이 든다면 자마는 조금 더 캐주얼?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데일리로 신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조금 스포티크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더 보이시한 느낌을 좀 준다면 얘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자마를 훨씬 더 예쁘게 생각해요. 얘도 한번 신어볼게요. 역시 240이 나에게 딱 맞는 사이즈네, 운동으로서. 자마는 어제까지만 해도 남아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워낙 스키퍼에 사람들이 몰렸다 보니까. 그리고 자쿠 신발 이런 것도 품절이었나? 모르겠다. 짜잔. 신었을 때 느낌은 스키퍼는 훨씬 발이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해요. 얘는 운동할 때 신어도 될 것 같고 오래 걸을 때 진짜 신어도 될 것 같이 편한데 얘는 그냥 일반 운동화 느낌이 나요. 편한 거 신으면 진짜 얘를 추천할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저는 얘가 너무 심플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래 신기에는 이게 좋을 것 같고 고민입니다. 어쨌든 둘 다 있으니까 하루하루 아니면 스타일에 따라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필라랑 건담이랑 콜라보레이션 운동화의 개봉기였습니다. 저 이거 신고 다닐 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밟지 마세요. 아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